좋았어요. 부다혜주입니다. 저는 1년이 넘게 1년이 넘게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학생분들의 과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 제 영상 안 올라오고 왜 남이 뭘 만드는 영상을 올리냐면, 이 부달조 채널의 시작은 원래 뭐냐면 미대 입시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생활의 날것의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은 앞으로 부달조 채널에 종종 올라올 예정입니다. 미대가 아니신 분들, 뭐 세무학과나 경영학과나 통계학과나 심리학과나 공대? 이런 공부 철학과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과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으로, 아, 요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미대가 이렇게 광인이 많구나 를 지켜봐 주시면 전 그걸로 만족해요. 참고로 미대생들 자기가 이상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감각적으로, 내용적으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배우는 곳입니다. 뭐 아무튼 이 영상은 진가인님의 한 학기 과제를 담은 영상입니다. 가인님은 이 작업을 할 당시에 관심이 있던 주제가 바로 황소개구리였어요. 가인님은 황소개구리를 조사하던 중에, 아, 이 외래종이라는 단어가 약간 그 생물 자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렇게 막 들어온 생물종이구나. 아, 근데 그 단어에 왠지 뭔가 적대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느꼈대요. 외국에서 들어온 뭔가 낯선 무언가. 아무튼 그래서 가인님은 외래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경계하는 그런 감정을 읽게 되었고, 자신이 느낀 바를 흥미롭게 여겼던 가인님은 그 감각을 가면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조각작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종이줄과 본드를 합해서 이렇게 가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가면의 종이는 가인님이 조사하신 자료나 직접 그린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코가 큰 게 일부러 외국인 느낌을 내줬답니다. 자, 이제 탈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자료와 신문지를 갈갈이 찢어 넣은 다음 물기를 쫙쫙 빼줍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죽의 양이 생길 때까지. 아, 그리고 참고로 요런 재료들 다 학생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썼어요. 잘 만들죠? 잘 만들어. 저한테 저렇게 만들라고 하면 저 못 만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요렇게 작은 가면을 얹을 수 있는 커다란 개구리 탈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세히 보면은 개구리처럼 있어요. 저기 보이죠? 허연 거. 저게 눈이고 아래쪽이 하얀 이유는 울음주머니 때문에 더 밝은 색으로 아래쪽을 표현하고 싶으셨다 해요. 여기 여기 하얀 거 요거. 거의 단단하기가 탕후루 수준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여기는 어디냐면 증표입니다. 여기에서 황소개구리 탈을 꾸밀 재료들을 찾기 위해 증평을 갔다 오셨다 해요. 물속의 흙,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뱀의 허물, 그리고 약간 토속적인 느낌이 나는 집이나 씨앗들, 그리고 나무 같은 오브제들을 모아줍니다. 추가적으로 장식품을 만들고 동글동글한 개구리 눈알과 개구리 알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참개구리를 모델로 파츠를 만들어주고 채색도 해줍니다. 그렇게 증평에서 가져온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뿔까지 달아주면 황소 개구리 탈 완성입니다. 이렇게 전시까지 하면은 과제가 완료됩니다. 한 학기 동안 요 정도 과제를 3개에서 4개 정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